반갑습니다, 일등부 친구들. 학교는 친구 문제로 빼고, 만화는 어머니 지갑에서 몰래 빼고, 군대는 허리와 던파로 빼도, 싸움에선 자존심 때문에 절대 빼지 않는 남자 젠탑입니다. 안 빼요? 10세기가 미쳤나? 끝! 저 양반이 플래티넘 칸 제니스에 대해서 못 들어봤나 보네. 하하. 또 이러네. 무슨 근자감이에요? 이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거든요. 이번 대결로 인해 다이브각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갱각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갱각에 노출되는 동시에 오브라이나 노출본에 손이 가게 된... 현상대로는 이렇게 무한견제해줘야 되거든요. 뭐가 왔다는 뜻인데... 아, 불사! 끝! 오케이, 이러면 아무리 긴장했어도 기분 나쁘진 않죠? 오케이, 이러면 아무리 긴장했어도 기분 나쁘진 않죠? 상대 공을 두 개나 뺀 거니까요. 저 당시엔 조금 화가 났었습니다. 하하. 오케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긴장했어도 락한 집을 찾아가야겠죠. 저렇게 맞으면서 빙화 지운다는 건 또 탑이라는 뜻인데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사려볼게요. 혹시 저한테 한 번씩 헤드립 들으신 분들인가요? 잡솔러의 모험이라면 탑라이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고, 오픈이 빠른 남자는 멘탈이 약할 테니 더더욱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은 안 보내거든요. 오케이, 발 크게 피고요. 이러면 다이브 애매하지 않나? 이래도 한다고요? 답이 무슨 호빠인 줄 아세요? 그런 식으로 말해준다고 15치는 걸 피해갈 순 없거든요. 저희가 투텔이라 운영 쪽에서 밀릴 수가 없거든요. 갖고다가 써봐요. 둘 다 델타거든요. 이거 칠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써... 제가 마이마크였어요. 하하. 럭스님 좀 위험해 보이는데 빼면 안 될까요? 델타긴 했어요. 이러면 좋겠는데요. 어쩌지 않은 자존심 부리면서 사이드 가지 말라니까요. 죽여드려요. 자, 선배님이셨네요. 제가 뭐 되는지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들켰나? 아무나 지원 가능해요. 예고지럽고 바이크적 있는데요. 오킹 기가 막히고 끝! 이 진화력을 보여줌으로써 럭스 채팅에 대한 대답 채팅치기 3초전! 자, 시작해볼까요? 선배님이 아무리 연배가 높으셔도 떠오르는 신흥 강자한테는 이기실 수가 없거든요. 당망해가지고 기웃자만이 치죠. 저희 세계에서는 기웃을 많이 붙일수록 할 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하! 끝내볼까요? 기육 숫자가 줄어들었네요. 저를 깔게 생겨서 자신감 생겼다는 소리죠? 제가 이 방 끝나고 저 신면을 그냥 후아킹 피닉스 만들어서 계속 웃게 만들게요. 10세기가 재수없게 기육 하나 붙이고 있네. 견제하는 건 좋은데 대포만 먹게 하는 순간 뒤지는 거예요. 저 싶을려니 그냥 뒤지세요. 대포 먹는데 싸가지 없이 어딜 추삭대고 있어. 대포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지나가는 대건 드려도 뒤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18 건드리지 말랬죠. 어쩌 그리 될 거라 생각하세요? 자꾸 그냥 건너뛰고 다 매압류해줄 순 없던 거예요.
때리나셨네. 저한테도 와주는 거예요. 바로 그럼 미친홍 해드릴게요. 안개에 신술 썼기 때문에 저 친구 제가 안 보이거든요. 어제 어줍지 않은 무빙하고 있어. 하하. 그게 왜 제 탓인데요? 어딜 도구년이 대들고 있... 혹시 오늘 해화역 PC방에서 정모 있었나요? 다비 가장 무멸감 느낀다는 대놓고 택타기 시전할게요. 이 친구도 자존심 상해서 할 수가 없죠. 이게 진짜 답이거든요. 머리로는 빼야 되는 거라지만 마우스는 이미 상대방을 향해 있는 거. 그것이 금지고 그것이 답이기 때문이죠. 멋진 승부였네 베인. 저런 피음신년 좋다고 따봉하고 있네. 제가 왔으니 다들 안심하세요. 야스 오플 뭐예요 방금? 저거 완전 신조어 추대 가능해. 운 좀 뺏고 따라갈게요. 쥐지요. 분신인 건 너무 뻔한데 모습을 드러내시죠. 제가 있는 한 레드는 절대로 못 드시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레드 하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신세끼가 지 하나 쳐먹이려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줄 아나? 자 그럼 오늘도 외쳐볼까요? 답은 머리로 이해하는 라인이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는 라인이다. 그리고 섹스!